장난아, 엄마야. 내가 눈물을 보여서 미안하고 나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 많이 도와줄게. 사랑한다. 장갑도 여러 겹이고 보호복도 그렇고 해서 손의 감각도 좀 무뎌지고 저희 처음에는 한 몇 달만 버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좀 몸이나 마음이나 좀 지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일이고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닐까. 네네. 힘들더라도 집에 가면은 제 아내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저를 또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랑 한 살 차이 나는 남동생인데 항상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댈 수 있고 그래서 동생 때문에 많이 버팁니다. 가족들한테는 이제 항상 좋은 말만 해줘야죠. 괜찮다고. 아, 네. 현장에서 이제 엄마 오늘부터 직접 나도 이제 방호복 입고 코로나 19 환자를 이제 간호를 한다고 그래서 그날은 이제 하루 종일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잘하고 올까? 별일은 없을까? 항상 괜찮냐고 저는 물어봐요. 근데 늘 괜찮다고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 진짜 괜찮은 게 맞는지 걱정도 되고 7시쯤 퇴근해서 밥 먹고 씻고 바로 잠들어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여가 시간이나 아예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되게 많은 것을 희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의사로서 느끼신 것 같아요. 가족 인원이라기보다는 그냥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하기로. 자랑스럽다. 그냥 누군가는 가야 되는 일이고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좋겠다. 금나나, 엄마야. 오늘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지? 늘 씩씩하게 자기 업무를 잘 해내고 있는 금난이가 엄마는 자랑스럽고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거든. 누나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지원이랑 도움을 많이 해줄게. 많이 도와줄게. 이사가 누나는 진짜 너가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게 너한테 힘들게 하는 걸까봐 말을 해도 되나? 라고 생각도 했어. 너가 위에서 잘 지내주고 있어서 엄마랑 누나는 너무 고맙고 너가 이제 조금만 더 잘 버텨주면은 같이 잘 지낼 수 있을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해. 오늘도 엄청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 애쓰고 있는 자기가 있어서 나는 참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아. 힘들겠지만 조금 더 잘 참고 이 시간들을 위해서 애써주기를 그 일을 잘 해주고 있는 자기가 있어서 우린 참 고마워. 끝까지 조금 힘을 내보자. 좋은 얼굴로 다시 보자. 안녕. 고맙다. 금나나 사랑해. 사랑한다.
당신의 하루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일상.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을 응원합니다.